2022년 장인 초청 시리즈 시즌 3 해외 세력입니다. 국가 특징과 컨셉, 동천왕과 맹행으로 버티다, 독발수 기능의 한방을 노리거나 감전자폭으로 사이클을 돌린다, 노에스도 사마가 독발수 기능 추궁 부인 히미코 화만 서와 추궁 부인 대신 장갑 떴습니다. 노에스 감전 등무 히미코 장갑 화만 서와 마원이 또는 장량 등무 장보 장갑 서와 마원이 동천왕 이레스 동천왕 독발수 기능 장갑 히미코 화만 서와 맹핵 이레스 등무 맹핵 장갑 화만 서와 마원이 왕소군 이레스 사마가 독발수 기능 장갑 화만 서와 왕소군 동천왕 맹핵 ES 동천왕 독발수 기능 장각 맹핵 화만 서와 동천왕 왕소군 ES 동천왕 독발수 기능 장각 화만 서와 왕소군 맹핵 왕소군 ES 장량 맹핵 장각 서와 마원이 왕소군 동천왕 맹핵 왕소군 3S 동천왕 독발수 기능 추경 부인 맹핵 서와 왕소군 장수대전 상위에 있는 세회는 맹핵 이레스 감전조합 뿐입니다. 동천왕이 나쁘다기보다는 독대기 카운터가 많고 추경 부인과 독발수 기능 조합 자체가 시작 원콤 외에는 기득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소군은 독도 아니고 감전도 아니 이라서 의외로 잘 안 씁니다. 전승 우선순위 독조합 동천왕 독발수 기능 추경 부인 화만 장각 서화 감전 전승 우선순위 서화 장각 마원이 화만 교복 외에 키워두면 좋은 장수 공격대 대왕 아차세 관통 스킬 두 개나 가지고 있는 핵딜러 장보가 있습니다. 위나라를 상대할 때는 동천 맹핵 장각 마원이 화만 서화 동천 대신 등무 뒀습니다. 보물은 침묵저항 번개저항 승률은 반반 총나라를 상대할 때는 등무 맹핵 장각 마원이 화만 서화 보물은 쓰러짐저항 체력 황충은 피해 다니세요. 오나라를 상대할 때는 등무 맹획 장각 마원이 화만 서와 보물은 쓰러짐 저항 빗저항 승률은 70% 한나라를 상대할 때는 동천왕 독발수 기능 추경 부인 맹획 화만 서와 보물은 어둠 저항의 체력 승률은 3.14159 춘추를 상대할 때는 등무 히미코 장각 마원이 화만 서와 히미코 대신 맹획도 씁니다. 보물은 쓰러짐 저항 실명 저항 승률은 40% 초안을 상대할 때는 등무 맹획 장각 마원이 화만 서와 오강이 있어도 오강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보물은 쓰러짐 저항 체력 승률은 70% 세회를 상대할 때는 동천왕 독발수 기능 맹획 장각 화만 서화 보물은 독발수 기능이 있으면 자연저항 마원이 서화의 감전조합이면 번개저항 승률은 70% 신화를 상대할 때는 동천왕 독발수 기능 추경 부인 맹획 화만 서화 보물은 용장 공격력 자연 공격력 승률은 20% 잡택 상대하는 방법 등무 맹획 장각 마원이 화만 서화 보물은 번개 공격력 책사 공격력 요즘 몰아치는 덱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니다. 자폭만이 답인데 금칠 역물 앞에서는 쓸모가 없지요. 세회 기반 효율 좋은 잡택 잡택의 세회는 제외하세요. 끝.